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이고 유일의 홍보 동아리 꽁프의 짱 이수민, 부짱 김주성입니다. 네, 코로나의 여파로 작년까지는 본교에서 진행했던 명덕예고 수요진로 탐색교실이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 있어도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으로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명덕예고의 자랑이자 특징인 각 전공에 대한 소개 발표부터 들어볼 텐데요. 중국어과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전공학과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호스트에게 채팅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한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발표 도중 보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 올리시는 질문은 받지 않으니 그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고 중국어과를 소개하게 된 중국어과 강장환, 김주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어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전공어인 중국어를 소개하고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중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국어 그리고 중국어과에 대해서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중국어과 수업의 실수부터 중국어과의 수업 소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특징, 그리고 명덕 외고 중국어과만의 특징,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중국어과 수업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기준으로 손여아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초 중국어는 일주일에 4시간, 또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이신 리리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중국어 회화는 일주일에 총 2시간을 수업합니다. 일주일에 중국어가 6시간이나 있다 보니까 중국어 실력이 금방 늘어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기겠죠? 네, 다음으로는 중국어과의 수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화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초 중국어 시간에는 주로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의 수업을 나가십니다. 또한 각 단원의 맨 뒷부분에는 중국 문화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리리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중국어 회화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로 수업을 이어나가고 회화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회화 표현을 공부합니다. 리리 선생님은 한국어도 능숙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셔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대학 입시 때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서,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중국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우리나라 말이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모두 군언을 한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접하기 쉽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명덕 외고 중국어과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어과는 단합력이 정말 좋고 높은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중국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존재하는 직속제도가 명덕 외고에는 존재하여 선후배 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공어인 중국어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학과에 진학한 후 기초부터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외고에서의 전공 수업은 기초 단계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도 학과 공부를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실제로 손유관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초 중국어 시간에는 성조, 음모 등의 완전 기초 중국어부터 가르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어의 기본 인사말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니하오는 영어의 헬로, 한국어의 안녕처럼 중국어에서의 기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헤어질 때 쓰는 짜이지엔이라는 중국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바이, 한국어로는 잘 가라는 의미의 기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는 인사말인 조샹하오, 저녁에 하는 인사말인 완샹하오도 중국어의 기본 인사말에 속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어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의 발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명덕 외고 중국어과에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어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중국어는 전망이 매우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록 배우기가 쉽지 않은 언어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중국어만큼 전망이 좋은 언어가 또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어과에 재학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처럼 정말 중국어과는 멋진 단합력을 자랑하는 훌륭한 전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중국어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물론 중국어의 특성상 뭐 한자와 병음, 성조 등을 모두 암기해야 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가 전부 수업 시간의 내용과 중국어 교과서 그리고 추가 프린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더 없는 관계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할 건데요. 다음 발표는 영어과 발표입니다. 영어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 소개를 담당하게 된 영어과 28기 조혜원, 29기 김세희입니다. 학차로는 과목별 단위수와 프랑스어, 영어, 심화영어 수업과 시험, 학과 분위기와 선배의 꿀팁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의 영어과 과목별 단위수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 일주일에 프랑스어 수업을 6시간, 심화영어 수업을 4시간, 영어 수업을 3시간,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각각 3시간씩 듣게 됩니다. 다음으로 2학년의 영어과 과목별 단위수인데요. 2학년 같은 경우 심화영어가 6단위, 심화영어 독해가 4단위, 프랑스어권 문화가 4단위, 국어, 수학, 사회탐구, 한국사가 각각 3단위입니다. 앞선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영어과인데 왜 프랑스어 단위수가 더 높지? 하는 의문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프랑스어가 6단위인 대신에 영어과와 프랑스어과가 같이 내신 성적을 선출합니다. 이후에는 영어과 내에서만 프랑스어 내신 성적을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영어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영어과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영어나 프랑스어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 청해, 장문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수업 참여에 수월합니다. 반면 프랑스어 같은 경우 영어의 알파벳인 ABCD에 해당하는 아베세대부터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준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 영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추가적인 유인물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법은 개념 프린트와 엑셀사이즈 프린트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엑셀사이즈 프린트를 이용한 그룹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단어는 This is Vocal을 이용해서 단어 암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테드는 테드를 들은 후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퀘스천을 이용한 그룹 활동을 하고 단어 암기 또한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테드 수업 방식을 들으시면서 테드를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혹은 테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원 그래프는 실제로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하신 부분 중 일부입니다. 테드를 공부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이제 정확한 해석과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이용한 문맥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 같은 경우에는 테드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일치, 불일치, 글의 순서, 알수 있는 내용, 지칭어, 접속어, 단어, 영영풀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화영어 수업은 크게 콜로케이션, 히스토리, 교과서, 영어 회화, 라이팅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콜로케이션은 이 책을 활용합니다. 이 책을 활용해서 수거를 학습하고 암기한 후 추가 프린트를 이용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작문 연습까지 하게 됩니다.
영어 회화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회화 수업입니다. 이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는 다이얼로그를 듣고 문제를 푸는 비교적 간단한 수업 방식이고, 히스토리는 29개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 코스를 이용한 히스토리 수업을 했는데요. 심화영어 테마는 매해 선생님들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라이팅은 에세이를 작성하는 수업입니다. 심화영어 시험은 크게 교과서, 히스토리, 콜로케이션 이세 가지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어휘 및 수거 표현, 히스토리에서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콜로케이션에서는 문맥상 어울리는 표현을 선택하거나 서술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의 심화영어입니다. 2학년의 심화영어 같은 경우 1학년 때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교과서 본문이 수업 자료로 활용되고, 또 해당 단원과 관련된 추가 지문을 2개씩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영문 시나 소설과 같은 영문학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또한 탭스 기출 복화에 수록된 단어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년 심화영어 수업에서 진행되는 메타인지 학습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학습이란 고2, 고3 모의고사 오답률 탑10 문항을 심화학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유인물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평가원 출제 유형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어 순위 100점 혹은 1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다음은 MBQ 저널입니다. 이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와 관련된 영문 기사 및 강의를 찾아 학습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학부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활동인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저 문서가 제가 작성했던 수많은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사를 선정하고 그 기사에서 언급되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정리한 다음에 기사의 내용에 대한 요약, 자신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명동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저널을 업로드하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이 댓글들은 제 게시물 중 하나에 달렸던 댓글들로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심화영어 독해입니다. 심화영어 독해는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과목인데요. 이는 교과서 본문, 영미소설, 그리고 문법 유인물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헤밍웨이의 인디언 캠프를 다뤘는데요. 인디언 캠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헤밍웨이의 문체, 그리고 헤밍웨이의 생애 등과 같은 보다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수업에 대한 내용과 시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영어과가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사진은 작년 체육대회가 끝난 뒤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노란색 반티가 영어과의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네요. 이 사진은 작년 체육대회 치어리딩 사진인데요. 작년에 준우승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작년 세계문화축제가 끝난 뒤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들만 봐도 영어과가 얼마나 밝고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는 반인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영어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리자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응원에 진심인 학생들, 뛰어난 리더십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학생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정말 많으니 이 프린트는 꼭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케이션이나 디시스 복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과 소개를 담당한 조혜원 김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영어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선배님은 1년 지내고 보니까 영어과는 어떤 것 같나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인 만큼 정말 쌩이 많은 언어인데요. 영어과의 경우 재학 진학률도 높고 뭐 분위기도 좋은 만큼 정말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2학년 같은 경우 일주일에 영어를 10시간이나 배워야 되니까 그만큼 영어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력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반에서 5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학 경험 부분에서는 학생들마다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원어민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입니다. 원어민 수업의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유인물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선생님께서 던지시면 학생들이 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점수를 얻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또 얼마나 잘 복습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과에서도 다른 과 언어를 배우는 건가요? 이제 영어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어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영어과가 과 중에 해외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나요?입니다. 이 질문은 좀 이따가 좀더 알아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일어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어과에 대해 소개할 2학년 한채원, 1학년 김예린, 1학년 하연서입니다. 우선 전공 기초 독일어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전공 기초 독일어 선생님은 총두 분이 계시는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업과 비슷한 수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주로 기초 독일어와 문법, 그리고 단어들을 위주로 배웁니다. 중학교 때와 같이 열심히 암기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정기고사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공 원어민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어민 선생님인 만큼 발표, 회화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잘 못해도 자신 있게 손 들고 발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못해도 뭐라 하시지 않으니 제발 부탁이니 발표 꼭꼭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스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스란 일주일에 각 과목을 수업하는 횟수로 학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과목의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알수 있다시피 명덕 외고는 언어 전문 학교인 만큼 각 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1학년 때 독일어 기초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회화, 문법이 포함돼 6단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2학년과 3학년 때에는 독일어 회화, 독일어 작문이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독일어만 총 8단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가 성적과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히 선택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독일어의 자격증 시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독일어 자격증 시험은 째대라고 불리며 단계별로 아인스, 아츠바이, 베아인스, 베츠바이, 체아인스, 체츠바이까지 있습니다.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베아인스와 베츠바이부터는 하나의 영역에서 점수가 모자랄 경우 그 영역만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아츠바이를 기본적으로 딸수 있게 하고 원하는 학생들은 베아인스와 베츠바이를 따고 있습니다. 아츠바이는 명덕 인재상에 필요한 단계이고 베아인스와 베츠바이가 있다면 도고동문학과에 진학할 시 대학별로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츠바이에 필요한 단어는 현재 1학년에서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업적인 부분은 교육과정이 개편됨으로써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어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독일어과는 흔히들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덕 외고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적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과목별 세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전공어 세특은 더욱더 중요하겠죠? 독일어과에서는 5분 발표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5분 발표란 자신이 읽은 독일과 관련된 책을 5분 발표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그중 작성된 흥미로운 지원서들을 골라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뽑힌 사람들은 지원서를 바탕으로 5분간 그 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심화탐구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자신이 조사하고 심화탐구 보고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 또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되게 됩니다. 독일어과에는 이렇게 세특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가 쉽고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기초 독일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니다.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석사로 한국어로 논문도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전공 기초 독일어 시간에 독일과 관련된 인물 영화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식을 굉장히 넓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어과는 굉장히 활발한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활발함을 통해서 굉장히 참여도 높고 방해도는 낮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놀 때는 굉장히 신나게 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간단한 인사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에 관한 짧은 설명 후 제가 두 번씩 발음을 테니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독일에서는 인사를 시간대별로 아침, 낮, 저녁, 밤 나누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침 인사는 구텐 모어겐, 낮 인사는 구텐 탁, 저녁 인사는 구텐 아벤트, 밤 인사는 구텐 아흐트라고 하게 됩니다. 아침 인사부터 두 번씩 천천히 발음할 테니 따라해 주세요. 구텐 모어겐, 구텐 모어겐, 구텐 탁, 구텐 탁, 구텐 아벤트, 구텐 아벤트, 구텐 아흐트, 구텐 아흐트. 여기까지 독일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어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학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독일어과는 정말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 시험이 필수이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명덕 인재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 경우가 아니라면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여부가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격증 여부가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에 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은 얼마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반에 3, 4명 정도는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독일어나 영어에 큰 점수의 차이가 있진 않고 그냥 유학을 다녀오시지 않아도 유학을 다녀오셔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불어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요실로 탐색에서 프랑스어과의 소개를 맡은 28기 프랑스어과 장서영, 29기 프랑스어과 한혜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랑스어과 실수, 두 번째는 수업 방식, 세 번째는 프랑스어 지필고사, 네 번째는 프랑스어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어과의 특징입니다. 우선 프랑스어과의 수업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과는 1학년 때는 프랑스어 6단위, 심화 영어 회화는 4단위, 나머지 국어, 일반 영어, 수학, 사회과학은 3단위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1학년 때에는 심화 영어, 일반 영어를 두 과목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습니다.
일반 영어 시간에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한후 테드라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 영상을 추가 질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심화 영어 회화 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회화와 에세이 작성, 월드 히스토리, 그리고 콜로케이션 표현을 사용한 회화 표현을 배웁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집중 이수제로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수강합니다. 2학년 때에는 전공어가 두 가지 과목, 프랑스어 독해와 작문, 프랑스어 회화 2로 나뉘는데, 각각 4단위로 2학년 때에는 프랑스어가 총 8단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2학년 때에는 일반 영어가 없는 대신 심화 영어 회화 한 과목만 6단위가 차지합니다. 1학년 기초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는 기초적인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까지 천천히 배워 나갑니다. 수업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선생님이 추가적인 프린트를 배부해 주시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프랑스의 문화와 샹송들도 배우며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프랑스어 회화 시간에는 원어민이신 줄리앙 선생님께서 PPT를 활용한 수업을 하십니다. 줄리앙 선생님과의 수업에서는 문법보다는 발음과 실제 회화 표현을 더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선생님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회화 수업을 통해 저희는 프랑스 현지 문화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줄리앙 선생님께서는 보통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가끔 한국어를 사용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프랑스어 수행평가는 100% 원어민 선생님과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읽기 자료를 통한 발음 평가나 간단한 프랑스어 질문에 대답을 하는 1대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수행평가의 연장선으로 다음은 프랑스어과의 지필고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초 프랑스어 수업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는 수행평가를,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과는 지필고사를 보는 것이죠. 지필고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나눠주신 프린트,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교과서 내용이 아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필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무엇보다 졸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필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은 객관식 문제와 수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 문제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절대 졸지 않고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내용을 체크해 놓았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와 출제 형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니 기출 문제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어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프랑스어 내신을 영어과와 같이 합산해서 성적을 내지만 2학년 때부터는 따로따로 냅니다. 프랑스어과의 학생들의 특징이라면 우선 가장 화목한 반 분위기를 들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작년 연극 대회에서 프랑스어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프랑스어과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らいに私たちの後輩になる皆さん、こんにちは。あって本当に嬉しい。네, 부럽과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명도예고 내신 시험의 경우 매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바뀌거나 출제 경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출에 의존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학생 수가 맞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반에 두세 명 정도가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다녀왔다고
학교에서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도록 시험을 출제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국어, 수학 같은 일반 과목은 안 배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외고라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국어와 수학은 일반고처럼 똑같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이나 2학년이 올라갈수록 외국어에 비해 단위수가 적긴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가야 하나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학교를 처음 와서 프랑스어를 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해도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고 크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기본적인 알파벳만 외우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과 내신을 합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전공어마다 시험을 보는 것이 달라서 전공어마다 등급이 갈리는 게 인원수를 따로따로 나눠서 등급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프랑스어랑 영어과는 인원수를 합쳐서 함께 내신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함께 내신을 계산하는 건 프랑스어 시험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과에 진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프랑스어과라고 해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만약에 전공어에 대해서 준비를 더 하시고 싶다면 델프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것이 프랑스어 실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본어과 발표를 들어볼까요? 未来に私たちの後輩になる皆さん、こんにちは。あ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私たちは明洞外国語高校の日本語科の一원、陳陽です。 미래의 저희의 후배가 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명덕여고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28기 이채원, 29기 문채영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덕여고의 일본어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어과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그대로 반이 올라가는 단일과입니다. 또한 원어민 선생님의 일본어 방과 후의 영상을 통해 일본 문화도 심화학습하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학습을 합니다. 단일과의 장점인 만큼 과 내의 자율동아리도 있는데요.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탐구하고 싶어하는 28기, 29기 학생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도 하는 일본어과만의 자율동아리입니다. 다음은 수업 시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6단위 수업으로 3단위는 한국인 선생님과 기초적인 일본어 문법 등 실력을 기르고 3단위는 일본인 선생님과 회화 위주의 수업을 받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같은 반 친구들과 연습을 통해 회화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시간표는 1학년과 2학년 일본어과의 시간표입니다. 파란색은 일본어 시간, 노란색은 영어 시간으로 시간표의 절반이 외국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 밖에도 수학, 사회, 과학 등은 다른 과와 동일한 시수로 수업됩니다. 1학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은 전공기초 일본어와 일본어 회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단한 일본어 회화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일본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나요? 부드럽다, 귀여운 글씨체,
발음이 한국어와 비슷해서 배우기 쉽다 등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본 중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들여다봅시다. 아침 7시에 학교에 가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께 이테키마스라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오하요라고 인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맛있는 도시락을 먹습니다. 먹기 전에는 이타다키마스, 먹은 후에는 고치소우사마라고 합니다. 이제 즐거웠던 학교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야겠죠? 잘가의 의미로 마타네, 짜네 라고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다녀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타다이마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격증과 대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어는 해마다 7월, 12월에 실시되는 JLPT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가장 낮은 단계인 N5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N1까지로 영덕 인재상 기준으로 많은 학생들이 1학년 여름에 N3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1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년 내에서 실시하는 일본어 경시대회와 학기 말 신춘하이코 대회가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얻게 된다면 아주 뿌듯하겠죠? 외국어 고등학교인 만큼 전공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해서 일본어과에 오게 되었고 지금 배우는 수업들과 학교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일본어과는 친구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아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그런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명도해고 일본어과에 오시면 후회 없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일본어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 다시 시작. 네, 일본어과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어과는 또 다른 전공과 다르게 전공에 해당하는 반이 학년에 한 반뿐이라는 단일과라는 게 큰 특징이겠죠? 그런 만큼 일본어과 학생들을 보면 단합도 잘 되고 사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학생이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많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학생이 딱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본에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없고 다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혼자 집에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일본어를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 점수 같은 경우에서는 유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일본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전공 책과 프린트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프린트에서는 야나기 선생님,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고 그리고 전공책으로는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는데 두 분 다 그 수업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빠짐없이 필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일본어를 어느 정도로 알고 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본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학교 통지 후 그때부터 접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많이 알고 가지는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 조금씩 알고 가도 수업에 전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만 알고 한자를 잘 몰라도 되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우선 1학년 때는 거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도 1학년 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모두 일본어로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는데요. 우선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전부 수업을 한국어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듣기에 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신 야나기 선생님은 수업을 거의 일본어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다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대체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셔서 학생분들도 일본어로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러시아어과 발표를 들어볼까요?
스트라스부이체,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시아어과 28기 신지민, 29기 정재윤입니다. 먼저 러시아어과 소개, 두 번째로 러시아어만 특별함, 세 번째로 러시아어과만 특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자격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러시아어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어과는 단일어과로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단합이 잘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명동올림픽과 같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다른 과들은 모두 두 반인데 러시아어과가 불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전체가 하는 행사에서는 또 다른 단일어과인 일본어과와 함께 활동을 하여 1어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어는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있다 해도 만화의 한두 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원어민 선생님이신 알란 선생님이 계시는데 알란 선생님께서는 주로 회화 수업과 작문 수업을 담당하시고 다른 한인 선생님께서는 문법과 독해를 가르치십니다. 이 사진은 각각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어 교과서인데요. 신입생들은 입학하고 나서 위에 보이는 전공기초 러시아어와 러시아어 회화원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어만의 특별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어가 비인기 언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어는 유엔이 지정한 6개의 언어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또한 전망이 매우 밝은 언어입니다. 미래에 발전할 나라를 요약해놓은 단어 브릭스를 다들 아실 텐데요. 브릭스의 어른 러시아입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은 드물고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차별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미래에 취업을 할 때에도 러시아어 능통자 우대라는 전형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는 발전 가치가 매우 높기에 경쟁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미리 배우면 가치가 큰 언어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래의 러시아어는 제2 외국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미리 배우면 세계 무대에 나아가는데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러시아어과만의 특별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러시아어과는 흥각기 열정이 넘치는 과로 2년 연속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작년 치어리더도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명덕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속 제도가 있는데 저희 과는 선후배 관계가 다른 과보다 돈독하고 단일어과다 보니 반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 접해보는 언어여서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재능과 실력보다는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어 능력 인증 시험은 토르플이라고 하는데요. 토르플은 기초 단계, 기본 단계,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총 6단계로 걸쳐 있습니다. 영역으로는 어휘 문법 영역, 읽기 영역, 듣기 영역, 쓰기 영역, 말하기 영역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토르플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르플 인증서를 통해 러시아 대부분의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고 한국 대학교 대학원 진학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기본 단계를 따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험 난이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후노문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러시아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학과에서 세계로 향하는 꿈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어과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본어과와 마찬가지로 단일과로서 끈끈한 단합력과 반 친구들끼리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도 전망이 좋은 언어라니 배워두면 좋겠죠? 이제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모든 과목이 어렵겠지만 러시아어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영어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러시아어는 하나의 단어가 6개의 격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목적어든 주어든 모든 이렇게 문법에서 다 다른 언어의 형태를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접할 때는 영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문법을 계속 배우고 기본을 이제 제대로 탄탄하게 잡히면 영어보다 끝에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격 후에 러시아어를 처음 접해도 입학했을 때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반은 그 합격을 한 후에 학원을 다니거나 혼자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고 배우고 오지 않으셔도 처음부터 한인 선생님도 그렇고 그 외국인 선생님도 그렇고 알파벳부터 모든 문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학교 홍보 영상을 보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수요진로 탐색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본교 입학 홍보부 선생님의 간단한 대입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호스트에게 채팅하기 기능을 사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덕외고에서 입학과 홍보를 맡고 있는 교사 서봉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번 영상은 중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략 특강입니다. 아직 고등학생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걸 알아야 하나요? 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선택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대입 전형과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그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훗날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싶어 하는 중3 학생들이나 중2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어 고에 오게 되면은 어떤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학과에 잘 진학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점들을 다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의 변화 및 특징, 두 번째는 중학생이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입학하는 2021학년도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당연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겠지만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자, 뭔지 알고 있나요? 네, 수시와 정시인데요. 먼저 수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전형도 그 중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명덕 외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실기 전형에 속하는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수능을 위주로 시행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최근 들어 합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작년과 올해 주요 대학에서의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 네모 칸에 있는 숫자들만 주목하겠습니다. 수시 비율을 먼저 보면 작년에는 71.83%에서 이번에는 69.94%로 감소했습니다. 약 3% 정도 감소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수시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정시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정시 인원을 점점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년도에는 아마 정시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40% 이상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이란 수능으로만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학생의 능력과 재능을 반영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는 한 학생당 6번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수시의 종류에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전형 요소로 비중 있게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의 성적, 내신 성적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및 특기자 전형인데요. 여기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와 면접까지 전형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인데요.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잠재력, 열정, 그리고 의지 등을 생기부와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어학능력과 수상경력, 비교과 활동 등 서류와 면접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수능 자격 조건과 함께 논술을 주 전형 요소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자 하는 적합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는 서울대에서 매년 공지하는 서울대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을 말한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두 번째,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세 번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네 번째,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인데요. 이 다섯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에 성실하고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학교에서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 이 영역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요. 세 번째 교과 성적 란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학생이 학교의 수업을 참여하면서 세부적인 능력이나 특기사항을 얼마만큼 보여줬으며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성장 정도가 얼마큼인지를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잘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동봉진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고 기록된 것들이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작성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이 어때야 할까? 특히나 어학계열과 어문계열에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어학계열과 연관된 다양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과 경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살펴봤고요. 다음은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란 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겁니다. 물론 다른 특기자 전형도 많이 속해 있습니다. 체육도 있고요. 예체능 계열도 있는데 우리는 어학 특기자 전형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과 및 비교과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과 실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어학 특기자 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외국어 성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내신 성적 관리와 다양한 교내 비교과 활동 등을 학생부에 쌓아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세대나 한양대 등의 대학에서는 심층 면접과 해당 외국어 에세이 작성들을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전형의 방법들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제시된 학생부 반영 비율에 비해서 실질 반영률이 수시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 되겠죠. 특히나 자신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많이 쌓아놓지 못했거나 생활 기록부가 풍부하지 못하거나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대학의 모집 일정과 전형 실시 기간에 따라 가나다 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 군에서 한 개의 대학씩 최대 세 개 대학에 지원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만 반영하는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대학별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시가 더 많아질 것이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까지 확충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2024년도에는 적어도 정시가 40%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시로도 대학을 공부를 하고 수시로도 정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지 잘 될 수 있을까? 바로 기숙사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수능 공부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한데 기숙사에서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통해서 정시 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학교의 기숙사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전체 건물이 기숙사입니다. 희망자 입사 원칙이지만 전교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90%가 넘는 입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인 1좌석 면학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부대시설과 체육시설 그리고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학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날리는 시간을 없애면서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가 되는 수능에서도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답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요.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들 몇 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모두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입학 때는 꼴찌했지만 수능 만점을 받아 인생 역전한 땡땡 외고 학생의 인터뷰를 보면 전교생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상시간이 오전 6시 20분부터 이음을 자습 시간이 밤 11시까지 이렇게 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정시 대비를 하는 것도 충분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명도 외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명도 외고에 오면은 어느 학과를 보통 많이 갈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네, 외고에 오면은 주로 많이 가는 학과. 자, 이 7가지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힌트를 줘봤는데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 말풍선 여기부터가 이제 1위에 해당합니다. 자, 1위는 바로 어문학과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그림을 보고서 외국어 고등학교니까요. 당연히 외국어를 관련한 학과에 가장 많이 진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불어불문학과나 뭐 중어중문학과 뭐 이런 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경영학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즉 문과 학생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학에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명덕 외고에는. 그래서 수학 실력도 뛰어난 문과 학생들이라면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면 또 훌륭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국제계열 학과 대립이 3등이고요. 4등은 네, 인문사회계열. 이 계열에는 다양하게 많은 종류들의 학과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범대학, 네,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네, 그림만 보면 여러분 알겠죠? 네, 법조계, 로스쿨 진출인데요. 현재는 법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다섯 개의 학과를 진학을 하고 나서도 네, 외국어 능력을 옵션으로 달고 로스쿨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는데요. 명도계고 출신 법조계가 전국 2위입니다. 지금 몇 가지 기사를 보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법학 전문 대학원 출신, 로스쿨 출신, 검사의 출신 고교 상위 7개 교를 조사해 보면 명도계고가 2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최근 6년간 신규 임용 경력 법관 출신 고교를 조사해 봐도 명도계고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도계고의 졸업생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이와 같은 영역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듣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중학생이 준비해야 할 일, 각 대학의 전공 박람회 등에 참가해 보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지, 내가 가고 싶은 과는 무슨 공부를 하는 곳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제공하는 전공 박람회나 진로 진학 박람회, 전공 체험 오픈 캠퍼스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나 대학교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학에서 학과별 안내 영상이나 진로 관련 영상들을 제작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것도 지금 중3 때 하면 아주 좋은 활동들이죠. 두 번째는 목표하는 대학을 탐방해 보자. 내가 꿈꾸는 캠퍼스 생활, 그 낭만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며 거기 있는 대학생들을 바라보며 공부 의욕을 불태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각 대학교에 홍보팀과 홍보대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진행하는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한번더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과나 대학을 쳐보면 그 대학의 홍보 동아리나 홍보 대사들이 찍어놓은 영상들이 대학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책과 친해지자입니다. 자, 중학생들 여기저기서 책 읽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도 들으니까 좀 식상한데요. 식상해도 선생님이 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일단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미지, 동영상에 익숙한 이 시기에 먼저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는 것에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와서 고등학교에 해야 조금 더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자. 이 얘기는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PC 게임 위주의 정체된 일상에서만 살아왔는데, 자,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부모님도 손잡고 문화활동 또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꼭 교육적인 곳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축구가 좋으면 축구장을 가면 되고, 야구가 좋으면 야구장을 가고, 공연이 좋으면 콘서트장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좋아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어야지 얻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내가 만약에 축구장에 갔다면 그 축구 선수를 보고서 내가 운동을 잘한다면 물론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말고도 축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축구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양한 직업군과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축구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관심들이 여러분의 진로와 흥미에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로를 찾는 방법입니다. 진로는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활동과 생활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서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면접 전형을 치러야 되는데요. 면접 전형에서 가장 높게 보는 평가 기준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선생님들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자, 이것이 일단 몸에 배어 있어야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원 숙제 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학원 가는 것, 숙제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게 바로 공부하는 건데요. 20분만이라도 완벽하게 집중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20분에 집중할 때 나만의 집중하는 습관이나 방법들을 한번 익혀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고등학교에 와야 그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를 작성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반성하는 공부 습관을 꼭 기르도록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다 준비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본교의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안내만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프라인으로 입학 설명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입학 설명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검색창에 명덕예고 입학 설명회를 치시면 네,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명덕예고 선배들의 발표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여러분이 명도회고에 오기 위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꿀팁인데요. 선배들이 엄선해서 고른 꿀팁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1부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호스트에게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발표 도중에 생긴 질문을 바로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외고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파트의 발표를 맡은 28기 중국어과 김승곤. 29기 영어과 김서연입니다.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으로 명덕외고 면접 질문 예시와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자소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계획과 과정 부분. 두 번째,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부분. 세 번째, 인성 부분입니다. 먼저 학습 계획과 과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만의 학습법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과 얻은 점을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습법을 통해 받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서술하는 것도 플러스 점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모든 활동을 하며 여러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실력을 길러나갈 수 있었고,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개념과 공식을 설명해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배점은 10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명덕외고와 전공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또 사회 진출 후의 진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졸업 후 서울대 사회학과에 진학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탐구 후 서울대 로스쿨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성 영역입니다. 이 부분의 배점 10점입니다. 자신의 인성을 보여주는 개인적 경험, 예를 들어 배려, 나눔, 협력 등과 같은 자신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깨달은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부모님과 봉사를 하며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갈 때마다 반겨주는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분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인 장애라는 기사를 읽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인데요. 이렇게 적으면 감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플, 토익, 탭스 등 인증시험 점수를 기재하면 0점 처리됩니다. 두 번째, 교내 외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실적을 적는다면 이 또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도를 기재한다면 0점 처리됩니다. 네 번째, 부모 및 친척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는다면 10% 이상의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적는다면 10% 이상 감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는 자신의 이름도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실에 입각하여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꿀팁 발표를 맡은 28기 중국어과 김승곤. 29기 영어과 김선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백그라운드. 둘째, 기출 질문들. 세 번째, 면접에 관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 백그라운드, 즉 면접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질문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를 바탕으로 나오게 됩니다. 개수는 면접관님에 따라 그리고 학생 개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심하여 정확히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실에 관한 안내입니다. 면접실은 무엇이 뭔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질문하시게 됩니다. 면접관님들은 대부분 한 방당 3명씩 계시는데 긴장된 상태에서 3명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떨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앞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면접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꼬리 질문 개수에 따라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번엔 기출 질문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소서의 1번 파트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는 중학교 시절 자신만의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는 막히는 부분 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또 이를 극복한 방법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백지 시스템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소서 2번 파트인 진학과 활동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두 가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는 학업과 동아리 활동 등 겹치면 우선순위는, 그리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자신감, 인내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성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자소서 3번 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는 본인의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가, 또 봉사활동에서 얻은 덕목은 무엇인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자신이 아기를 잘 돌보는 능력이 있다면 이를 보육원 종사를 통해서 실현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의 꿀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 듣고 작성한 부분이므로 학생들 간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심환 복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면접실에 가면은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심환 복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이 풀리게 되면 오히려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청심환 복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소서 파트 나누기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한 거는 전부 다 자소서가 총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를 보면 알수 있듯이 자소서 파트를 나눠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자소서 파트를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이 굳지 않게 연습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팁을 말씀드리면 예상 질문은 줄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스스로 추려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대답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면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또는 학교에서 명도회를 함께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여서 면접에 좀더 대비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만을 떨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떨지 않는 방법을 알려줘도 자신이 소용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떨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바로 답변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당연한 내용을 들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의자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매우 떨거나는 행동은 면접관님들이 안 좋게 보실 뿐더러 답변을 잘한 것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태도는 항상 예의 바르게 집에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꿀팁들이 정말 많았죠? 정말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생기부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생기부 독서는 진로에 관련된 독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단 진로에 관련된 도서 몇 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예시는 실제 합격 자소서에서 포함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의 자기소개서 예시는 실제 합격 자소서에서 포함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점수 없이 인증시험을 봤다는 것만 게재하는 것은 안 되나요? 인증시험 자체가 교외 대회에 대해서 자신의 실적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자기소개서에 써야 하는 내용은 모두 중학교 때 있었던 일만 써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중학교 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초등학교 때 일이나 그 이전의 일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게 된다고 해서 감점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면접관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중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자소서 진로계획 부분에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갈지까지 정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 희망 정도만 적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인성 영역에 봉사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기의 인성 영역, 인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면 다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봉사활동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관련해서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명도외고에 오면 어떤 다양한 활동과 동아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학교생활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죠. 자기소개서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필기를 하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명도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소개할 김주성, 김민솔입니다. 저희는 오늘 명도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학업, 학교 행사, 동아리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으실 학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기에 앞서 먼저 단위 수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위 수는 쉽게 말해서 한 주에 해당 수업 시간이 몇 시간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뭐 영어나 전공의 단위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인데요. 1학년의 경우 영어가 7단위이고 또 전공어는 6단위를 차지하고 2학년의 경우 영어가 6단위 그리고 전공어가 8단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의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를 통해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수행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의 50%에서 70%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습니다. 또 이런 수행평가는 발표와 조별평가, 과제와 쪽지시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명도외고에는 글로벌 독서대회, 전공어 영어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 수학경진대회, 사회참여대회, 지리답사대회, 모의창업대회, 과학경시대회 등 정말 다양한 대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대회들은 저희 진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학교 생활 기록부나 대입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명덕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명덕외고의 학교 행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1학기 때는 체육대회,
신성 수련회, 소규모 테마 여행, 학술 발표회 등이 진행됩니다.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의 경우 정말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에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는 더 즐겁게 1학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 진행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발표회와 세계문화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1학기와는 다르게 2학기 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행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과별 대항전으로 진행이 되며 피구, 축구, 풋살, 줄다리기, 뭐 개주, 치어리딩 등 다양한 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술 발표회인데 학술 발표회는 보통 1학기 말에 진행이 되며 명도외고의 각종 뭐 정규, 자율 동아리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또 포럼을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학술 발표회는 꼭 포럼을 진행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동아리 발표회인데 동아리 발표회는 명덕외고의 각종 공연 동아리 학생들이 멋진 실력과 또 끼를 뽐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동아리 발표회는 공연 동아리 학생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축하 무대 그리고 사연 읽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축제인데 세계문화축제는 보통 12월 말에 진행이 되고 이름 그대로 오전에는 각과가 각과의 특색을 살린 부스를 운영하고 또 이제 진행을 합니다. 또 그 부스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오후에는 각 전공의 학생들이 각 전공의 전공어로 원어 연극을 진행하면서 정말 모두에게 재밌고 또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동아리의 경우 학교 대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 이를 학교 생기부에 기록해 대학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명덕외고의 동아리는 크게 공연 동아리, 학술 동아리, 학교 중심 동아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공연 동아리에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에드히어, 영화를 제작하는 시네필, 그리고 이제 밴드부로서 동아리 발표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MP풀과 게로이, 보컬 동아리인 위드, 힙합 동아리인 티에스트 등이 있고 명덕외고 유일의 사물놀이 동아리인 폐와 댄스 동아리인 DOHC, 연극 동아리인 막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폐, 뭐 MP풀, 막, 게로이, DOHC, TS2들이 멋진 무대를 장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술 동아리인데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의 계열에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 동아리, 국제어문 동아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나눔, DNN엘모, 그리고 경제 경영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레세페르 세이프 블루칩, 그리고 명덕 유일의 강연 동아리인 테드, 법 동아리인 바이마르, 세계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2020, 심리학 동아리 POP, 사회과학 동아리 고도, 시사 토론 동아리 베리타스, 시사 잡지 동아리 블랭크, 또 교지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언론 동아리인들이랑 그리고 도서부인 그루터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제 어문계열 동아리인데 먼저 국제 계열에는 모의 유엔 활동을 진행하는 MDMUN, 그리고 국제 시사 동아리인 글로벌, 그리고 국제 공공 외교 동아리인 방크 등이 있고 어문 계열에는 영어 토론 동아리인 엠베이터스, 영자 신문 동아리인 엠프레스, 통번역 활동을 하는 미트, 영어 회화 동아리인 가시퍼즈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MBS 그리고 사회과학 동아리인 고도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진행하는 논문 활동과 포럼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중심 동아리 중에서 수요 진로 탐색 교실이나 입학 대설명회, 중학교 방문, 명동놀이 작성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꼼프가 있고 학교 행사 촬영, 점심시간에 라디오 방송 등을 담당하는 방송부인 MBS 등이 있습니다. 명덕외고에는 유익한 동아리뿐만 아니라 부회원 제도나 쩌먹이 제도 같은 동아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회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규 동아리 활동과 다른 정규 동아리 활동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쩌먹이 제도는 본인의 정규 동아리 활동을 1년 완수한 뒤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정규 동아리를 아예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는 4월과 9월에 자유롭게 개설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활동 분야와 학생들만 결정이 된다면 정말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2019학년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의 개수가 한계로 제한됨에 따라서 이를 고려하고 개설을 신청하는 곳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도 외고의 학교생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있었다면 모두 해결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동아리처럼 이렇게 재밌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많아서 그만큼 학교 생활이 더 알찬 것 같아요. 네, 추억이나 경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명덕외고의 자랑이자 특징인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명덕인들이 생활하는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명덕외고 기숙사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발표할 28기 일본어과 안정환, 29기 중국어과 김아름, 영어과 마채영입니다. 먼저 목차는 기숙사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숙사 면학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숙사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숙사 내 편의시설에 대해 소개할 29기 중국어과 김아름입니다. 편의시설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편의시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외고 생활을 하면 학업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교우 관계 등과 같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바로 이 무인 편의점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는 가장 라면, 과자, 음료수부터 치킨, 만두 등의 냉동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이용한 자율 계산으로 쉽고 빠른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업 중에 이탈하여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이용 시간이 적용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취침 시간인 밤 12시부터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체력 단련장인데요. 이 체력 단련장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이용을 할수 없지만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체력 단련장은 점심시간 전까지 신청해서 밤에 자습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헬스장과 비슷한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서 사강 선생님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 단련장은 외부인에게 개방이 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컴퓨터실, 다목적 체육관, 코인 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기숙사생들의 강의 수강과 과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본관 1층에도 컴퓨터실과 비슷한 랩실이 두 개나 있고, 이두 개의 랩실과 컴퓨터실은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기숙사 건물 1층에 위치한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보통 체육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인데, 기숙사생들의 체력과 행사를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숙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은 한 번에 2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음악 연습실, 무용실, 탁구장이 있는데요. 음악 연습실은 앰피플이나 게로이와 같은 명덕의 음악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무용실은 보통 유일무이한 댄스 동아리 DOHC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쓰입니다. 탁구장에서는 기숙사생들이 탁구를 치며 여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휴게실, 다목적실, 로비 PC 등이 있는데요. 휴게실은 무인 편의점 바로 앞에 위치한 공간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목적실에서는 기숙사생들이 면학실에서 할수 없는 모두 학습을 하고 노트북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로비 PC에서는 자료를 검색하고 인강을 들을 수 있으며 출력과 복사 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내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요 진로 탐색에서 면학실 소개를 맡게 된 29기 영어과 마치환입니다.
자율학습을 중요시하는 명덕외고인 만큼 면학실에서 자습한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명덕외고 학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면학실에 대한 것들을 전부 알려드리고자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면학 시간표를 함께 보시죠. 7교시로 이루어진 학교 수업이 3시 30분에 끝나면 간단한 종례와 청소를 마치고 4시가 되기 전 각자 가야 할 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자 가야 할 곳이란 방과 수업이 있는 학생은 수업이 진행된 교실로, 방과 수업이 없는 학생들은 면학실로, 퍼미션 신청한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퍼미션 신청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자습이나 방과 수업을 하고 10분 동안 다음 장소로 이동한 뒤 또다시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자습이나 방과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 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까지 자리에 착석을 해야 하는데 7시부터는 모두가 필수로 자습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7시부터 8시 40분까지 자습을 하고 20분 쉬고 다시 9시부터 11시까지 자습을 한 뒤 학생들은 각자 기숙사로 향합니다. 심야 자습 시간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원하는 학생들은 12시 전까지 점호를 마치고 심야 자습이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잘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면학을 하면 될까요? 저희 학교에는 기숙사생들을 위한 면학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면학실에서 기숙사생들은 각자 지정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각 책상에는 LED 조명과 콘센트, 그리고 개인 서랍 또한 존재하여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면학실에서 떠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겠죠. 따라서 만약 모든 활동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비기숙사생들과 기숙사생들은 퍼미션 신청을 통해 공간에서 자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퍼미션 신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신청이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학교 본관에서 공부 또는 모둠으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습해야 할 때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습실에서는 주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트북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또한 퍼미션 신청할 경우 가능해집니다. 퍼미션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학교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한 뒤 학교에서 주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원하는 방과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신청하고 자습시간 중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저 또한 이 제도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만 하면 신청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으니 다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된 책상 외에 다른 책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스탠딩 책상과 복도 좌석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자습시간이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데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니까 졸릴 수 있고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스탠딩 책상과 복도 좌석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공부하다가 졸릴 때 또는 잠이 올 때 잠을 깨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책상입니다. 하지만 저녁 자습시간 1과 2 사이에 쉬는 시간에 신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잊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녁 자습시간 1과 2 사이에 쉬는 시간은 8시 40분부터 9시까지로 20분을 말합니다. 다음은 시험기간 중 면학실 운영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1주 전부터 평소에는 1시 반까지만 가능했던 심야 자습 시간이 새벽 3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시험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서 제한 없이 면학실을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고요. 아침 자습은 5시부터 6시 반까지 자습하는 것으로 지하 소강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 자습은 평소에도 가능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특히 학생들이 많고 활발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학실 금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학실은 언제나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타자를 치는 소리가 주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노트북은 현재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모둠 회의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거나 모둠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퍼미션 신청을 통해 학교 본관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면학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면학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와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맞습니다. 면학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면학실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학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숙사 시설 소개를 맡은 28기 일본어과 안정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숙사 시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0개의 생활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76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남녀가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여학생은 3층부터 7층까지, 남학생은 5층부터 6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명동외고 본관 건물까지 걸어서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점호 시간은 밤 11시 15분으로 면학 시간이 끝난 뒤에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호가 진행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층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서 점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담 선생님들께서는 각 호실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 사항을 알려주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점호가 끝나면 씻거나 무인 편의점을 이용해 음식을 먹거나 심야 자습을 위해 면학실로 이동하는 등 수동 시간인 자정 전까지는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자정에는 생활실의 모든 형광등을 꺼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 휴대폰을 휴대폰 보관함에 제출합니다. 만약 심야 자습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상암실에서 휴대폰 사용 명단을 작성하고 심야 자습이 끝난 즉시 휴대폰 보관함에 휴대폰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실은 4인 1실로 2층 침대가 2대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옷장과 책상을 각각 하나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장은 비닐번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에도 유용합니다. 생활실에는 공기청정기 한 대씩이 있고 천장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샤워실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명이서 하나의 샤워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현관문 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한 사람당 두 켤레, 즉 총 8켤레의 신발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냉장고와 휴게실이 있습니다. 생활실 안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실에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휴게실에는 무인 청소기도 배치되어 있어서 청소기를 이용해 자신의 호실을 직접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각 층에는 세탁실도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직접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빨래물을 집으로 가져가 빨래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급한 경우나 잔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빨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실에 빨래 건조대가 한 개씩 있어서 자신의 호실에 빨래를 널어 말리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숙사 시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기숙사의 생활시설과 면학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숙사 입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기숙사에 입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숙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기숙사네요. 저도 기숙사에서 쌓은 추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이 온라인 기간 때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이제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온라인 기간 즉 이제 원격 기간 동안은 희망자에 한해서 기숙사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것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숙사 내부에서도 방역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컴퓨터 지참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면학실이나 교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활실에 들고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교실 면학실 안에서도 면학실 내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타이핑 같은 경우에는 면학실 바깥쪽에 복도 좌석이라고 따로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구역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면학실 책상은 1년 동안 자기가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면학실 책상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면학실 책상은 한 학기마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학교 안이나 면학실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생활실 반입이 불가능하고 휴대폰 보관함에 휴대폰을 넣고 잠에 들어야 합니다. 네, 아쉽게도 다음 발표가 마지막이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은 명도외고에서 어떻게 수행평가와 시험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명덕외고의 수행평가에 대해 발표할 28기 영어과 이수민입니다. 다들 명덕외고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목별로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는 1학기, 2학기에 크게 발표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1학기는 시 발표 수행으로 모든별로 한 개의 시집을 선택하여 시집 소개, 작가 소개, 관련 작품이나 영화 소개를 맡아 발표를 진행합니다. 2학기에도 같은 형식으로 소설 발표를 진행합니다. 또 한 학기에 6개가량의 독서록을 적으며 만점을 받는다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수학은 한 학기에 2번 쪽지 시험을 실시합니다. 쪽지 시험은 부교재와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출제되며 비중이 큰 편이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수학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모두 매주 NI 활동을 실시합니다. 사회 교과서의 각 단원 학습 주제와 자신의 진로가 연계된 기사를 선정하여 기사 세 줄 요약, 관련 수능형 문제 출제, 의견 작성하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작년에 작성한 NI의 예시 사진입니다. 자신의 NI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NI도 읽고 평가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상식과 이해를 넓혀갑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보고서와 프린트 검사, 수업 태도가 대부분의 수행을 차지합니다. 수업을 잘 들으면 수행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학생들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되며 과학은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사회처럼 영어 기사를 선정하여 단어를 찾고 의견을 적는 E&I 활동을 한 학기에 6번 정도 진행합니다. 또 주어진 제시문을 암기하여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수행도 있고 수업 태도나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발표와 같이 세부적인 수행평가도 존재합니다. 원어민 수행평가 같은 경우 1학기에는 미국인들의 실제 대화 영상을 선정하고 분석하여 발표를 진행합니다. 2학기에는 미국인들의 실제 대화를 자신이 직접 상황과 대사를 창작하여 파트너와 함께 발표하는 연극 수행을 진행합니다. 원어민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화 영어는 한 학기 동안 한 개의 주제를 정하여 글 쓰는 방법이나 그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수거 공부를 하며 글에 적용시킵니다. 학기 말에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최종 수행평가입니다. 중간중간에 공부한 수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어는 해마다 그리고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에 대한 것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 선생님과의 프리토킹은 대부분의 과가 실행합니다. 또 영어과나 불어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뽑기로 뽑아서 즉석 말하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어과와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진행하고 모든 과는 공통적으로 라이팅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명덕외고의 시험에 대해 설명해드릴 29기 프랑스어과 이동호입니다. 우선 1학년 과목은 전공어가 6단위, 심화영어가 4단위,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전부 3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2학년 과목은 올해는 전공어가 문화회화, 그리고 작문 각각 4단위씩 총 8단위, 심화영어가 6단위, 나머지 과목은 다 3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음악, 미술, 체육은 수행평가가 100% 반영으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고 반별로 배우는 과목이 달라집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국어는 나눌 수 있는데요. 고전문학은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고전문학인 만큼 현대어로 모든 문장을 풀이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문학은 표현법이나 작가가 추구하는 생각, 형식상 특징 등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와 심화영어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는 This is Vocabulary 고급 교재를 사용해서 암기를 합니다. 문법 수업은 개념 설명과 예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기고사에서는 프린트 범위 내에서만 문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개념과 예문을 복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독해는 교과서 지문과 추가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지문 내 어법 문제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므로 꼼꼼하게 지문을 보셔야 합니다. 추가 지문은 주로 테드나 크래시코스 같은 영어 강의 플랫폼 등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심화영어 과목은 올해 1학년을 기준으로 콜로케이션, 월드 스토리, 라이팅, 컨버세이션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험은 콜로케이션과 월드 스토리를 중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콜로케이션은 English Collocation in Use 부교재를 사용해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3년에 걸쳐서 수학 상하, 수학 원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수학은 교과서 이외에도 부교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은 1품과 1등급 만들기, 그리고 2학년은 1등급 만들기를 활용해서 부교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서는 수능 대비를 위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력 향상, 그리고 변별력을 위한 심리형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과목은 1학년은 통합과목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학년은 선택과목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 이외에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 내용이 추가되어 프린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 이외에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프린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능 대비를 위해서 모든 문제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현재 2학년은 사회를 선택과목으로 배웁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한국지리, 정치와 법, 이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 과목은 1학년 때까지 배우고 2학년 때는 한국사가 과학의 단위수를 대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어는 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기초 문법과 단어 위주로 기본 표현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작문은 문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공어는 기본적인 문법과 매 수업별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 문법을 굉장히 확실하게 습득하시고, 단어는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무조건 다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독해는 어법 위주로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됩니다. 2학년은 독해와 작문 시험, 그리고 문화와 회화 시험, 이렇게 두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학년보다 2학년인 만큼 심화된 내용으로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1학년과 마찬가지로 독해에서는 문장 해석 능력과 문법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 전공어인 만큼 전공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행평가 시험 발표로 오늘 수요진로 탐색 교실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준성씨? 아, 정말 아쉬워요. 원래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도외고 홍보동아리 꽁프였습니다. 에이, 그니까요.